팀장님. 예, 오늘까지 3일 동안의 어떤 흐름들 쭉 보면은 어제 뭐 환율이 1220원이요? 이렇게까지 푹푹 올라가면서 걱정도 사실 많았는데 한순간에 오늘도 이렇게 푹 빠지는 걸 보니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구나. 예상했던 대로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후의 흐름도 계속 이런 흐름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고민은 됩니다. 예. 일단 좀 잘 봐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지연시킨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의 첫 번째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코멘트를 했죠.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죠. 일단은 9월 1일 날 뭐 관세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는 통화를 했고 2주 후에 또 통화를 할 거다. 이게 대화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강대강으로 가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시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중국 상무부 발표 이후에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곧바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 연기 발표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둘은 통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논의가 됐던 거였죠. 그런 연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요인은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연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둘 다다. 강대강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은 온건하게 협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그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가 9월 초에 취소할 수도 있어라고 시사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약화시켰죠. 그러면서 시장은 거기에 환호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다시 만났다는 점. 예. 근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예. 그 요인이 있죠.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2년물보다도 10년물의 상승이 덜 올랐죠.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거의 붙었어요. EBP 차이.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그냥 역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역전된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고 시간이 보통 평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도 높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말고 그저께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은 뭐였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붙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됐고요. 각 해외 IB들이 미국의 이게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돼버리고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면서 그날 좀 막 1% 넘게 급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는 그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고, 근데 한편으로는 미중 간의 그 이슈가 일단은 장단기 금차의 그 플랫, EBP 차이 정도까지 좁혀져 있는 그 부분을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버린 거죠. 근데 그 이슈가 일단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근데 웬만큼 나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거 너무너무 나빴거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버렸고 그 6%에서 4%대까지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거 혹시 중국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양 정책으로 안 될까요, 혹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도 경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붙고 뭐 이러면서 그 전날 또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은 경기 전망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사실은 보면 상승보다는 장 초반에 1950포인트를 넘어서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 뒤에 계속 흘러내렸죠.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10시 초반에 여기에서부터 좀 밀렸어요. 어제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1.3%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면 인민은행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평가 절상을 통해서 신뢰한 기준환율, 역내외 그 위안화가 아니라 기준환율 자체를 신뢰한 미만으로 만약에 뺐으면 네. 시장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0.02%인가 0.03%인가 평가 절상을 소폭 했죠. 아주 조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 역외 위안, 이게 역내 위안화는 약간 기준환율보다 높기 때문에 네. 그걸 맞춰서 이제 내려오니까 네. 일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역외 위안화 환율이 어제 1.3%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만큼 그 부분이 다 그만큼 기준은 안 된다. 위로 올라가고 거죠?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예. 달러 대비 약세로 위안화가 연환율이 좀 치고 올.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장 초반만 해도 거의 20원 가까이 네. 급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확 줄여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 거의 15원 넘게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한 9원 정도? 그러니까 예. 한 5, 6원 정도가 위로 올라온 거죠.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슈가 위안화 네. 이슈라든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나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거는 상승이 좀 제한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매물이 쏟아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 거죠.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장 초반부터 뭐 일부 바이오업종이 좀 부진했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별로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일부 경기에 대한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네. 좀 보인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괜찮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줄줄 네. 흘러내렸다는 거 이게 좀 초점을 맞추죠. 결국은 가격적 메리트는 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계속 반등으로 이끌어나가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게 PER은 고점을 얘기를 할 때 잡는 거지만 PBR은 저점을 그렇죠.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0.77배 뭐 이 정도 12개월 포워드 PBR로 보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뭐 저점이다. 금융위기 당시에 저점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거를 저점이다라고 확신하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예. ROE 때문에. ROE가 계속 역대 예. 최저치니까. 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기업이익만 올라가주면 돼요. 그다음에 추술만 증가되면 되고.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이 돼버리면 대체적으로 ROE가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그 바다 확인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올라오기만 하면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도 있지만 경기 침체 이슈에 관련돼서 경기와 관련된 이번 주 네. 월요일부터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